네, 계속해서 설맞이 특집 대박 90분 애정남 카운슬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화요일 출연자 두 분의 애정남 나오셨네요. 타이거 투자 컨설팅의 황윤석 대표, 아이베스트의 정수재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두 안녕하십니까?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타이거 대표님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그냥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네. 저희는 저다 이민 가시고 또 아, 부모님 네. 돌아가시고 그래서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네. 예, 처가 가면은 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지만 더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종목 사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근데 처가 쪽에서는 주식 투자를 좀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 네. 그런 질문은 없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냥 덕담만 이렇게 네,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잘 쉬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수진 이사께서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아, 예, 저는 뭐 종목보다는 과연 이제 올해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그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주식과 네. 상승할 것인지 뭐 그런 전반적인 데 궁금증이 많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거시 같아요. 경제를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네요. 네, 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최근에 있어서 뭐 외국인들이 너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달라졌던 거 하고 뭐 최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도 네. 큰 틀을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매수 말씀하시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샀죠. 좀 최근에 사는 분위기고 현선물도 동반 매수를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기조 그렇다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억으로 한두달 전쯤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1950선을 돌파를 하면서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850선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한 선물에서도 어떤 누적적인 면에 있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짧게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오랫동안 순매수를 미뤄왔던 부분이 집행이 되는 거라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조금 더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애정담 카운슬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님, 새해 이렇게 어떤 종목이 좀 시청자님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금호석유. 금호석유요. 네,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제가 한 11월경이, 작년 11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17만 6천 원에 네, 17만 6천 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20, 원래는 좀더 많았었는데, 네. 저기 북한 리스크 있은 다음에 제가 손절매를 좀한게 아, 있었고요. 네. 네, 지금은 한20% 정도 갖고 아이고, 참 힘들게 손절매를 하셨는데, 아, 그때 이후로 조금 만회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좀 손실이 나신 상황이라서, 참, 더 줄이기도 아깝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아, 더 지금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세요? 주변에 네. 약간 조금 물타기를 하려는 아, 네. 저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금호석유가 조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요거라도 그냥 갖고 있다가 네. 손절매하기엔 좀 이제는 좀 아까운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싶어서요. 네, 뭐 주변에서 또 추가 매수를 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금호석유가 첫 번째 종목 상담 종목이네요. 타이거 대표님, 뭐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사야 할 때다 이런 얘기가 증권가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좀 흔들리고 계신가 봐요. 이미 한 번에 손절매를 했는데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종목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금 비중을 늘려도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두 단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1차는 18만 원, 그리고 2차는 2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매수가가 17만 6천 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이렇게 높으신 가격대는 현재로선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4분기에 영업이익이 57.5%나 감소를 했고요. 또 지금 그 지분 매각을 하면서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합성 고무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그 타이어 업체들의 연말 재고가 조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93%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제가 볼 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은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18만 원대 부근에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 매물대가 강하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숨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18만 원 선으로 정해드렸고 이게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직전 고점이 20만 원대 정도 여기 지금 보시면 뭐 120일선 정도가 지나가는 그 윗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20만 원대 정도에서 한 차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1950선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는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네. 제 생각입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추가 매수할까 말까 지금 좀 고민 중이다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해도 하지만 지금 구간대보다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고요. 다만 18만 원대 매물대는 주의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수재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립 의견은 이런 게 아니라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네.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정도가 현재 입장에서는 좀 적당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동일하게 15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부분인 것 같아요. 4분기의 매출이 실적 부분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게 있는데 좀 넓게 보면은 2008년도서부터 있었던 그 실적 하향 부분이 2010년도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2010년도 피크였고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와중이었고 4분기에서 잠깐 실적 부분에서 그 전 분기에 네. 비해서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4분기에 대한 실적 둔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상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아직까지도 네.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네. 네,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그 18만 원대에서 19만 원 요 사이 부분에서 어떤 저항대가 역시 계속해서 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그 이게 전반적인 그 중장기 세력들의 어떤 매수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좀 매도 구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약간 문의하신 것처럼 그럼 좀 물타기를 내가 과연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가지고 하시게 되면 꼭 이 종목으로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유를 하셔서 방금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하시고 만약에 물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요즘 최근에 보면은 석유화학 뭐 종목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업종별 포트를 짜서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시네요. 어찌 보면 이 한 종목 금호석유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말자.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일단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다.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 금호석유였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타이거 대표께서는 상승적으로 정수재 이사는 중립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 손절가는 같네요. 15만 5천 원이고요. 정수재 이사의 목표가는 18만 5천 원.
타이거 대표의 1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0만 원에서 좀 나와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